그러니까 다음 책 315쪽을 보시죠. 그러니까 315쪽인데요. 그러니까 315쪽에 반괄 1번 예외. 그러니까 예외 1번 땡땡. 그러니까 11글자 표지요.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 표지요.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을 그러니까 시장 군수 등 표지요. 시장 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 표시요.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공공시행자 표시요. 공공시행자. 그러니까 시장군수 등, 시장군수 등, 땡땡 다음에 시장군수 등 표시요. 시장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 다음 어느 한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표시요. 토지주택공사 등 바로 넘어서 을 사업시행자로 증하여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박스에 1번부터 8번까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박스 오른쪽에다가 공적 사유 8가지 쓰시고요. 그러니까 공적 사유 8가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소유자 조합 제끼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번, 1번과 2번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1번과 2번 동그라미요.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천재변, 어찌고법, 저찌고법 에 따른 사용 제한, 사용 금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표시요. 긴급하게 정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그러니까 2번 법 규정에 따라 고시된 정비 계획상 정비 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년 표시요. 2년 이내에 사업 시행 계획 표시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 표시요.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한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3번부터 8번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한 장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316조. 그러니까 방괄 3번 예외 2. 역시 10글자 표시하시고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표시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그러니까 지정 개발자 표시요. 지정 개발자. 그 지정 개발자 위에다가 대지주 쓰시고요. 그러니까 땅 부자, 큰 땅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보면 동그라미 1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지정 개발자 땡땡 시장수 등은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 다음의 언안에 해당한 때는 토지등 소유자 사유기반 시설에 관한 민간 투자 그러니까 법인 민간 투자법에 따른 민간 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을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과로에 있는 지정 개발자 표시요 지정 개발자를 사업 시행자로 정하여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박스에 그러니까 박스 앞에 왼쪽 날개에다가 그러니까 왼쪽 앞에요. 그러니까 공적 사유 세 가지 쓰시고요. 그러니까 공적 사유 세 가지. 그러니까 중에 박스에 그러니까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요.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천재변 어찌구법 저찌구법에 따른 사용 제한 사용 금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표시요. 긴급하게 정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그러니까 2번 법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고시 정비 계획상 정비 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년 표시요. 2년 이내 그러니까 사업 시행 계획 표시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 표시요.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어찌구 저찌구 그니까, 됐습니다. 7번 보시죠. 그니까, 여기에, 그니까, 1, 2, 그니까, 기타 6가지가 있고, 여기에 1, 2, 기타 1가지가 있는데, 1, 2번 같은 건 이해되시죠? 긴급하게 2년 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니까, 강의 노트 보시죠. 그니까, 강의 노트에, 그니까, 34쪽에 3-3이요. 그니까, 34쪽에 3-3. 그니까, 원칙적 시행자가 있고, 예외적 시행자가 있습니다. 그니까, 예외적, 뭐, 예외적 시행자인데 이제 시장군수 주공 이제 대신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시장군수 주공 지가 지를 짓고 대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는 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1, 2번, 1, 2번은 갔죠. 그중에 1번 긴급하게 필요하다고요. 천재지변 일어났습니다. 뭐 그저께도 지진 또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나서 긴급하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소유자 만들어라. 그러니까 조합 만들어라. 소유자 나서라. 또 조합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요. 그런 거죠. 그러세요. 어디에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막 가스관 터져서 막 화재 이런 불 일어나 불 크게 불 번져 불났고요. 근데 불 겨우 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막 수도관 다 터지고요. 그래서 막 한겨울에 얼어 있고,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 천막천 학교 강당에 애기들은 모여 있긴 한데 먹을 것도 없고 담요도 없고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면 긴급 복구 사업을 해야 되죠. 긴급 복구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 동네에 또 건물도 상당히 있었겠죠. 그러면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긴급 복구 사업도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규정이 없다고 하면 지금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지금 긴급 복구 사업이 필요합니다.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조합 만들어. 그러니까 지금 애기들 뭐 입을 거 없고 먹을 거 없고 지금 아까 배고플 거 지금 추위에 달달달 떨고 있다고요. 빨리 도와주세요. 조합 만들라고. 그러고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조합 만들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요? 그러니까 소유자 조합 나설 시간이 없다고요. 그래서 시장구수 주공, 그러니까 시장구수 주공, 그러니까 시장구수 주공이 공적사업 8가지에 해당하면 시장구수 주공이 긴급 들어가야 되는 거죠. 소유자 나설 시간 없다고요. 조합 만들 시간 없다고요. 긴급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제주도에 김만덕 할머니라고 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텔레비전에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주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또 뭐 곳곳에도 여러 군데 흉년 들죠.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이 경산한 거죠. 그러세요. 그러니까 쌀들 다 구할 귀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쌀들 다 그 빌려서 먹으려고 할 거잖아요. 쌀 빌려주고 고리로 빌려주고 나중에 못 갚으면 돈 뺏어오고 그런 겁니다. 아니면 쌀 좀 빌려주고 못 갚으면 노비로 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김만덕 할머니는 자기 곳간을 다 털어서 그러니까 그 흉년을 다 견뎌낼 수 있게 한 그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듯이 땅 부자 할머니라도 집어넣자고요. 근데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데 한두 군데가 아닐 거잖아요. 복구해야 될 사업이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시장구수 주공 여기저기 바쁘니까 아이고 그 동네 땅부자 자 당신이 나서서라도 어떻게 좀 해봐. 조합 만들 시간 없잖아. 그래서 땅부자 들어가서 사업을 하라고요. 그래서 지정개발자가 들어가서 한다고요. 여기서 시장구수 가는 걸 뭐라고 했고요. 아까 이제 뭐 거기도 써져 있듯이 공공시행자라고 하고 지정개발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긴급히 필요하면 그러니까 소유자 나서고 조합 만들 시간 없죠. 그러면 그러니까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보셨고요. 그러니까 책 보시면 그러니까 책의 316쪽 보셨죠? 그 다음에 317쪽 내용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318쪽 와서요. 그러니까 네모 2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의 318쪽이요. 책 318쪽 네모 2번이 있고 그러니까 보면 네모 2번 제목이에요. 10글자 표시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표시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사업 대행, 표시요. 대행, 위에다가, 대리운전 쓰시고요. 그니까, 고상하게 얘기하면 대리입니다. 근데 민법의 대리, 뭐, 복대리도 있고, 막 여러가지 있잖아요. 그니까, 민법의 대리와 이 공법의 대행은 95%는 같은데, 5%는 달라요. 그, 이제, 최종적으로 소송을 누구한테 하느냐에 따라 잘 다른데, 그런 행정법 이론까지는 우리가 갈 필요가 없고, 그러면 이제 대행, 뭐냐고요? 그냥 대리운전이라고요. 대리운전. 운전을 그 술 취한 사람이 지가 직접 하고 있어요? 돈 줘서 일을 시키고 있는 거죠. 돈 받고 이 사람은 일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니까 운전자는, 그니까 그 차 소유자는 뭐하고 있고요? 뒤에서 사고 있죠. 그게 대리운전이라고요. 대행하는 겁니다. 대행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 여기까지 보셨고요. 책은 다시 아까 짚었던 대로 오시죠. 책 289쪽 오시고 289쪽이었죠. 289쪽에서 그러니까 정의 토지 등 소유자 보셨고 책 뒤에 가서 시행 방법 원칙적 시행자 예외적 시행자 여기까지를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에서 두 문제요. 여기에서 두 문제요. 이제 책은 다음 쪽 그러니까 290쪽 표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노트 가시죠. 강의노트의 35쪽이요. 강의노트 35쪽에 3-6번 정비사업 절차가 있는데 뭐 이제는 어느 정도 아십니다만 그래도 뭐 한두 번은 더 보시죠. 그러니까 좀 이따 35쪽 오시고요. 그러니까 강의노트 19쪽 보겠습니다. 강의노트 19쪽에 그러니까 1-33이 있고요. 강의노트 19쪽 그러니까 1-33,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설 사업 절차가 있고요. 표가 네 칸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칸, 그러니까 공익사업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사업, 공익사업 세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도로 만드는 도시군계획설사업, 그다음에 수용 방식의 개발사업, 환지 방식의 개발사업, 토지건축물 토지건축물 환권 방식의 정비사업이 있죠. 그러니까 표의 첫째 줄이요. 공익사업은 개인에게도 국가 지역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행정계획 두 개, 세 개를 확장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된다. 그 앞에 두째 줄이요.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어디다 한다는 걸 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획 설계도 정하고, 세 번째 계획, 그니까 누구누구한테 어디 어디 바꾸는다, 권리 변환 계획 확정하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도중계획 시설 사업이요. 도중관리 계획으로 위치 결정하고, 시행자가 설계도,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한다, 실시 계획 써내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이요. 그니까 공부하려면 공부 계획, 다이어트를 하면 다이어트 계획, 개발하려면 개발계획 세우죠. 개발계획으로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설계도, 설계도대로 실시한다. 실시계획 써내고 수용되는 돈 주고 뺏으면 되고 다른 계획 없고요.
환지 때 새 땅 어디에도 준다. 환지 계획 세우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아래줄이요. 정비사업이요. 공부하려면 공부계획, 다이어트하려면 다이어트계획, 정비사업하려면 정비계획, 정비계획 확정 발표하면 위치가 정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시행자가 설계도 써내는데 그러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실시계획 그러면 될걸 말장난. 그러니까 사업시행계획서, 사업시행계획 뭐 그러고 있습니다. 설계도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실시한다. 또 아무 차이 없는 거죠. 그냥 말장난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획, 종전 토지건축물, 새 토지건축물 어디에 준다. 환권계획을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상 있습니다. 다시 35쪽 오시고요. 35쪽에 그러니까 3-6번 그러니까 정비사업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6번을 두 줄, 표를 두 줄이라고 치죠. 두 줄이라고 치면 첫 번째 줄에 네 번째 칸에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이 있죠. 그 외에다 숫자 1, 위치.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1, 위치. 그니까 둘째 줄 첫 번째 칸요. 사업시행계획서 인가. 거기다 숫자 2. 2 설계도. 두 번째 계획 설계도 세우는 거죠. 표가 두 줄짜리 표라고요. 3-6 전체를 두 줄이라고 한다고요. 둘째 줄의 첫 번째 칸. 그러니까 설계도. 그 다음에 둘째 줄의 세 번째 칸. 관리처분 계획에다가 3. 환권. 세 번째 계획 환권. 확정하고 사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계획 세 개를 확정하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걸 그대로 다 칠판에 옮겼으면 첫 번째, 뭐 여기다 사업한다. 위치를 정하겠죠. 그러니까 공부하려면 공부계획, 정비사업하려면 정비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정비계획 확정 발표하면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위치가 정해지죠. 그 위치를 정비사업을 할 땅 정비구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시행자들이 있었죠. 뭐 여기 이제 뭐 땅 뭐 삐뚤삐뚤하고 뭐 A 소유자, B 소유자, 그러니까 C, 건축물 소유자 등이 있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두 번째 계획, 설계도를 써내죠.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뭐 설계도를 써냅니다.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위치는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신장로 선 긋고, 그러니까 땅 반듯반듯하게 선 긋고, 아파트 몇 평짜리 며칠을 짓겠다. 두 번째 계획, 설계도를 써내죠. 설계도가 확정되면, 그러니까 설계도로 사업을 실시한다, 실시계획. 근데 여기서는 말장난, 그러니까 사업 시행 계획. 써내서 인가를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요. 몇 평짜리 몇 채 정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다가 누구누구에게 어디어디 준다는 걸 정하겠죠. A, B, C에게 새 토지건축물 어디어디 주겠다는 걸 정합니다. 환권계획이요. A한테는 이쪽 5번 땅, B에게는 15번 땅, C에게는 아파트를 준다. 환권계획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서 내서 인가를 받고 그러니까 계획 3개를 확정한 다음에 그러니까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 이런 소름말들은 전혀 소용없는 거고요. 우리 시험 주관식 아니죠? 객관식입니다. 여기다 한다. 몇 채 짓는다. 누구한테 어디 준다.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계획 환권결정하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뭐 그것들만 이것만 잡고 있으면 되죠. 근데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왜 하냐면 그러니까 시설엉망, 그러니까 건물엉망이어서 정비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종전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 바꿔주는 방법으로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하게 되는데 뭐 시설엉망, 건물엉망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뭐 한때 또 그러니까 정비사업만 하면 떼돈을 번다네 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들 그러니까 우리도 정비사업, 저기도 정비사업 한다는 걸 다 그냥 방치하면 다 하게 하면은 동네 완전 폭격 맞는 도시가 되는 거죠. 그 많은 철거하는 그 쓰레기 어디다 갖다 버릴 거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동안 나와서 살아야죠. 전셋집 어디서 구하고 그다음에 건축자재는 또 어떻게 마련할 거냐고요. 골고루 좀 나눠서 가자. 천천히 좀 나눠서 가자. 그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그러니까 몇 군데의 사업을 하자. 그래서 10년짜리 시간표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짜리 시간표를 그러니까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10년짜리 시간표에서 정해지는 땅바닥을 예정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골고루 나눠서 가자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재건축 경우에는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질지 안 무너지는지 그러니까 안전진단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다음에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계획 위치가 정해졌습니다. 땅이 정해진 거죠. 여기는 대상 지역이 아니라 여기다 사업을 한다고요. 두 번째 사람이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참여할 수 없고 여기 있는 사람들로 여기 있는 토지 등 소유자로 뭐 만들어서 사업하는 게 원칙이요. 조합 만들어서 사업하는 게 원칙이죠.
재개발자 구형.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50명, 건축물 소유자 50명.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근데 조합, 바로 조합을 만들지 못하게 했고, 그러니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거기에서 조합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두 문제요. 앞에 표에서 두 문제, 조합에서 두 문제, 뭐 청비법 네 문제 다 끝났어요. 나머지는 왜 봐요? 아, 시간 탱탱 남으니까요. 재배가기 미안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러고요. 뭐 그다음에 공법 85점 받아서 중개법 도와주겠다는 일부 몰직한 사람들 때문에요. 그다음에 몇 평짜리 몇 채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어디 받으려냐? 신청을 하겠죠. 그러니까 분양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누구누구한테 어디 어디 준다는 게 관리처분 계획인데, 그러니까 분양 신청. 저 사거리 땅이 좋아요? 귀땡이 땅이 좋아요? 사거리 땅이 좋죠. 프리미엄 많이 붙는 로얄층이 좋아요? 막 파리목이 벌레들 올라오는 1층, 2층이 좋아요? 로얄층이 좋죠. 누구부터 찍어가요? 뭐 자본주의입니다. 깔끔하죠. 냉정합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 하고요. 감정평가에서 옛날 땅값, 집값 비싼 순서로 찍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설계도가 있고 이제 모델하우스를 짓겠죠. 전부 100명이라고요. 100명 가격 얼마 다 정했습니다. 그러면 100명이 쭉 나르비를 선다고요. 줄 서서. 그러니까 줄 서서 이제 신청 들어가는 거죠. 1번 들어가서 가장 비싼 사람 들어가서 난 요거 찍고 나갑니다. 2번 들어가서 나는 요거 찍고 나가고요. 3번 들어가서 나는 요거 찍고 나간다고요. 그렇게 하는 게 뭐고요? 분양 신청이죠. 그래서 누구누구한테 어디 어디 준다는 걸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하고 나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뭐 사업을 할 때는 그러니까 전문 철거로 가는 게 기본이겠죠. 철거하고 사업을 할 때는 멋대로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설계도대로 사업을 해야죠. 그러니까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사업 다 끝났으면 공사 끝. 발표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뭐 세 번째 관건에 정인 대로 넘겨주면 되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오토께 오토께 새 땅을 준다고요. 택배회사요. 그러니까 고시 하면 넘어가죠. 고시나 공고 발표하면 넘어가고 언제요? 그 밤 12시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 있는 거 전혀 소용없고요.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니고요. 앞을 짰다는 거 아니고요. 여기다 사업한다. 그 다음에 몇 채 만든다. 누구누구에게 어디 준다. 위치 결정, 설계도 결정, 환권 결정하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었으니까 한두 개 더 짓고 가죠. 그러니까 강릉도 다음 쪽이요. 36쪽에 그러니까 3-7번 그러니까 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정비 기본 계획 10년짜리 시간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첫째 줄에요. 정비 예정 구역, 단계별 추진 계획, 정비 계획 수립 시기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 칸요. 이건 이제 인천 광역시 인천 자료예요. 인천의 시설옹망 건물옹망 엄청 많은데 처음에 135곳 정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빠진 동네들 난리가 아니죠. 우리도 정비 사업에서 떼돈 벌게 해 달라. 떼돈 벌게 해 달라. 그래서 15개 더 붙여 갖고 150군데 정해졌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150군데에다가 사업을 한다라고 정해졌다고요. 근데 150군데가 한 방에 들어가면 완전 폭격 맞은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 3차 나눠서 가자고요. 그래서 1차에 40개, 그러니까 2차에 60개, 3차에 50개 골고루 나눠서 가자. 그러니까 보시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사업할 곳 그러니까 고르고 골라서 150군데 정했다고요. 근데 10년 동안 다 근데 우리 다 2016년에 들어가겠다. 문제가 되게 나서 천천히 나눠서 가. 40개, 60개, 50개 나눴다고요. 그럼 이렇게 나눴는데 또 그러면 이걸로만 끝나면 그 40군데 다 우리 다 2016년에 들어갈 테요. 그럴 거니까 아서 그러니까 그중에 10개는 2016년, 그러니까 15개는 2017년, 15개는 2018년 좀 나눠서 가자고. 그래야 전세집도 돌리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각각마다 150줄 각각마다 출발 연도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A 재개발, 그러니까 2016년에 출발시켜라. 어디 재개발 몇 년도에 출발시켜라. 그래서 저 아래요. 그러니까 P 그러니까 주거환경 P 재개발 2025년에 출발시켜라 라고 하는 걸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 강의노트는 지금 B5 용지인데요.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게 A4 용지가 있죠. A4 용지 그러니까 글씨 머지간한 크기로 해서 하면은 그러니까 27줄 25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50줄이니까 앞뒤 그러니까 해서 3장이면 150줄 다 써지는 거죠. 그러세요. A4 용지 석장 호치케이스 보고서 찰랑찰랑 그게 뭐고요? 기본계획이라고요. 그 150줄에 써지는 하나하나 땅바닥 이름
가좌 2 재개발 2016년에 출발시켜라. 그러니까 부평 2 그러니까 주거환경 2017년에 출발시켜라. 그 하나하나의 땅바닥 이름 대상 이름들이 뭐고요? 예정구역이라고요. 그래서 예정구역 단계별 추진계획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관청 절차 볼 것도 없고요. 도심관리계획 똑같아요. 됐습니다. 그 책으로 보시죠. 책 오시면 책에 290쪽형 290쪽 2장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네, 그러니까 네모 1번은 나중에 보시고 네모 2번 그러니까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내일자 표시하시고요. 양과 1번 그러니까 방과 1번 그러니까 땡땡 뭐 관청은 나중이고요. 그러니까 특별시장 공항시장 특특시장은 관할 구역이 되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괄호에 있는 기본계획 표시형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표시형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뒷문장 나중에 보시고 방과 1번 타당성 검토 그러니까 관청은 둘째 주래요. 기본계획이 돼서 5년마다 표시형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 표시요. 검토해서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그러니까 10년짜리 시간표,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니까 몇 년마다 검토하라고요? 5년마다 검토하는 거죠. 양괄호 2번, 기본계획 내용, 방괄호 1번,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그 박스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9번, 동그라미 10번, 9번과 10번의 동그라미 아시고요. 그러니까 9번이요. 그러니까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그러니까 구역 괄호에 있는 정비 예정 구역 표시형 정비 예정 구역의 계략적 범위 그러니까 10번 단계별 표시형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표시형 추진계획 괄호에 있는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 표시형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포함한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출판요 그러니까 인천에 손볼 게 150군데가 된다. 동그라미 9번 책 보시면서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소리 내시면 내 거 되고요. 소리 안 내시면 계속 안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9번 정비 예정 구역 150군데가 된다. 출판요. 1차, 2차, 3차 나눠서 가자. 동그라미 10번 앞부분 뭐고요? 단계별 추진계획.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A 재개발 2016년에 출발시켜라. B 재개발 2025년에 출발시켜라. 동그라미 10번 괄호 뭐고요? 정비계획 수립 시기인 거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면 됐고 절차는 국토계획법 도심관리계획하고 똑같으니까 하나도 볼 거고요. 그러니까 한 장 넘어가세요. 책에 표시하고 가도록 하시죠. 아닙니다. 책에 표시하기가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강의노트 보시죠. 그러니까 강의노트에 그러니까 36쪽에 그러니까 3자 17 기본계획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옆쪽에 37쪽에 3자 19 그러니까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을 보시죠. 3자 19요. 그러니까 7번 보시죠. 여기를 짚는 이유는 지금 이것도 뭐 색깔을 고쳐서 쓰면 뭐 어차피 다 지울 겁니다만 그러니까 여기는 이 10년짜리 시간표 이름이 뭐였고요? 기본계획 그 하나하나 땅바닥 이름이 뭐였고요? 예정구역이었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보실 내용은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한다고요. 그러니까 공부하려면 공부계획 정비하려면 무슨 계획이요? 정비계획. 그 다음에 정비서발 땅바닥 이름이 뭐고요? 정비구역이죠. 그러니까 출판형. 여기는 정비계획, 정비구역. 여기는 기본계획, 예정구역. 여기도 이제 정비자가 붙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는 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여기는 정비계획, 정비구역. 그러니까 뭐 이름 비슷하다고 내용 다른 비슷한 거 아니죠? 전혀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3-9요. 강의노트 3-9. 첫 번째 칸에 그러니까 인천시 정비기본계획 10년 동안 몇 군데에다 사업을 하겠다고요? 150군데에다가 사업을 하겠다고요? 10년짜리 시간표입니다. 오른쪽에요. 예, 그러니까 2018년 현재 예정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어느 시에 20개가 있다고 치죠. 그러면 각 정비사업마다 하나의 정비계획이 있는 겁니다. A재개발 정비계획 동그라미요. 계획을 세워서 A재개발 정비구역 동그라미요. 구역을 정하는 거죠. B재건축 정비계획 획 동그라미요. 계획을 세워서 비재건축 정비 구역 표시요. 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모두 20개 정비계획이 있어서 그러니까 모두 20개 정비계획이 지정돼서 사업들이 진행되는 겁니다. 뭐 한 예로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러니까 졸업들 많이 했죠. 뭐 지난주에 이제 졸업식이 많이 모여있었습니다. 근데 졸업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졸업식을 뭐 시청 강당에서 해요? 학교 강당에서 해요? 졸업식은 이제 보통 학교 강당에서 하죠. 운동장에서 하기는 한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학교 강당에서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썼다고요. 졸업식을 학교 강당에서 한다고요. 근데 뭔가 시골에서 외숙모 올라오셨습니다. 외숙모 올라오셔서, 그니까, 아이고, 이번에 개똥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지. 예, 그니까, 내일 모레가 졸업식이에요. 졸업식 어디서 해요? 학교 강당에서 한다고요. 그러면은, 그니까, 개똥이만이 아니라 세종에 졸업하는 애들 많잖아. 야, 여기저기 다 졸업식 하죠. 다 죽으면 개똥이 학교에 모여? 어느 학교에 모여? 아니, 지 학교에서 한다고요. 지 학교에서 학교 강당에서 한다며 어느 학교에 다 모이냐고. 어느 학교에, 한 학교에 모여서 해요? 각 지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각각 자기 학교에서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각각 자기 학교에서 하는 거지 학교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고요. 정비 사업을 한다고요. 정비 사업을 합니다. 한 군데 모여서 해요? 각각마다 하는 거예요? 각각마다 하는 거죠. 각각마다 어느 땅바닥에서요? 정비국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느 시에 정비 사업이 20개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20개 정비 사업이 있다고 치죠. 그러면은 어느 한 자리에서 20개 정비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죠. A 구역, B 구역, C 구역, D 구역, E 구역 있어서 각각 각각마다 정비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개 각각에, 그러니까 20곳 각각에 뭐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정비 구역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거죠. 하나하나의 정비 구역을 정하려면 뭐가 나왔다고요? 정비 계획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각각 하나씩 20개 하나씩 각각의 정비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이 정해졌고 그래서 정비구역이 정해졌으니까 A 정비계획에 따라서 A 정비구역 지정돼서 A 사업이 출발되는 거고 B 정비계획이 나와서 B 구역이 정해져서 B 사업이 출발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에 빠지는 거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3-10 보시죠. 3-10 정비계획 위반 결정이 있습니다. 표의 첫째 줄이요. 왼쪽 정비계획 수립에서 결정 신청, 정비구역 지정 신청 올립니다. 오른쪽에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을 누군가가 하겠죠. 누가 하냐라고 하는 건데요. 오른쪽에 정비구역 지정 굵은 글자 누가 한다고요? 특광시군이 합니다. 우리 생활과 맞물려 있는 거라고요. 국토계획법에서 특광시군 161개 특광시군 도시군 있었는데. 여기 정비법에서도 특광시군입니다. 그 아침에 아이랑 같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큰 길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헤어지는 거죠. 학교 잘 다녀와. 엄마도 회사 잘 갔다 와요. 아무튼 그러고 해서 헤어졌습니다. 근데 큰 길까지 나오는데 집에서 나오는 옆에 그 사이에 옆 동네가 있다고요. 옆 동네가 있는데 산자락입니다. 비만 오면 막 흙탕물이 막 도로까지 다 막 들이치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마다 한 번씩 꾸릉꽝꽝 꾸릉꽝꽝 집 한 채씩 무너지고요. 여름만 되면 막 전염병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거기서 막 파리, 모기, 쥐들 뛰어나오고요. 그러고 있으면 좋아요? 안 좋잖아요. 우리 생활하는데 안 좋다고요. 생활하는데 깔끔한 데서 같이 생활하면 좋죠. 우리 생활이 어디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특광시군이라고요. 관청을 다 써보면 국토부 장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가 있죠. 뭐 세종과 제주는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니까 누가 계획을 세울 거냐고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러니까 시군구가 있습니다. 이쪽에 세워서 올려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결정할 건데 정비구역 지정을 누가 한다고요? 특광시군이라고요. 그러니까 시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은 누구고요? 시댁이지만 여기는 여기 그림이 그렇습니다만 이미 버글버글 콘크리트 꽉 차 있는 곳이죠. 버글버글 콘크리트 꽉 차 있는 곳. 그 콘크리트 걷어내고 새 콘크리트 올리는 거예요. 땅이 크게 바뀌는 거 아니죠. 그냥 콘크리트 모양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댁이 아닌 거고 우리 생활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누구라고요? 특광시군이 지정을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우리 생활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특광시군이 지정한다면 됐어요. 그러면 됐고 그 다음은 충분히 붙일 수 있습니다. 글자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특광시군이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계획 세워 올려서 올리겠죠. 계획 세워서 올릴 건데 관청은 여기까지잖아요. 설마 시장구수에 더 아랫사람 통장님 반장님 그쪽에서 계획 세워요? 아닌 거죠. 통장 반장님은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니죠. 지역 공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쌀 두 마리씩 봤잖아요. 푸대로 봤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더 이상 내려갈 사람이 없으니까 계획을 누가 세울 거고요. 시장구수 지가 세워서 지가 결정하겠죠. 그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결정을 해야 되니까 누군가 올리겠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아랫사람 누가 있고요. 구청장이 있어서 구청장이 올리겠죠. 구청장이 올린 거 받아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을 합니다. 또 회사에서 상중하가 있죠. 지금 상중하가 있고요. 중간 관리자가 있고 하급 직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하라고 시켰어요. 근데 하급 직원이 일을 하다가 회사에서 나름대로 급한 일인데 하급 직원한테 이제 맡겼는데 일을 하다가 뭐 감기가 세게 걸리고 폐렴 걸려서 지금 집에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위에서 어떻게 됐어? 그러고 있는데 이쪽 사람이요. 담당자가 입원했어요. 언제 어떻게 하려고? 뭐 걔 나오면 뭐 하든지 말든지 그러고 있으면 칭찬받나요? 아닌 거죠. 하급 직원에게 시켰다고요. 시켰는데, 일을 시켰는데 그 직원이 아이고, 과장님, 나는 도대체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건 배운 적이 없고, 이건 못하겠습니다. 나는 못하니까, 뭐 다른 사람을 불러주든지 아니면 위에서 좀 해주십시오. 신청했다고요. 네가 해봐. 끝까지 해봐. 인터넷 뒤져서 네가 해봐. 지금 훈련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회사 일이니까 이쪽에서 못한다고 자빠지고 있으면 위에서 해야 되죠. 구청장이 해서 올리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구청장이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제가 멍하니 기다릴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내려가서 계획을 세워서 와야죠. 그렇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더 붙어 있다고요. 정비구역 지정을 누가 하고요? 특광시군이 하니까 고기에 특광시군이 하니까 시군은 지가 세우고 특광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아랫사람 구청장이 세우고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결정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절차 중에 뭐가 하나 붙어 있고요. 제일 첫 번째 설명회 표시요. 설명회 하나 붙어 있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하고 똑같아요. 표시하지도 마시고요.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비구역입니다. 책 보시죠. 책 보시면 293쪽이요. 293쪽에 네모 3번이 있고요. 양괄 1번.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본문 네, 여기는 생략하죠. 새책 이렇게 아무튼 동그라미 문장 넘어세요. 그 시행령 반영되면 곳에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 중에 하나 보시죠. 동그라미 3번이요. 동그라미 3번. 위 1, 2에 따라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 표시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 괄호에 있는 정비계획의 위반권자 표시요.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어찌고 저찌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그 앞에 사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위반한다고요. 됐고요. 한 장 넘어오시고 294쪽에 양괄호 2번 정비계획 내용 방괄 1번 정비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둘째 줄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 하시고 그 아래 줄 셋째 줄 디귿 세 동그라미 하시고 두 줄 내려와서 다섯째 줄 미음 동그라미 하시고 니은 디귿 미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니은 정비구역 표시요. 정비구역 디귿 도시군계획설 표시요. 도시군계획설 미음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 주용도에다 숫자 29 아무튼 깨알같이 쓰시고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표시요. 용적률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됩니다. 7번 보시죠. 정비계획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당연히 위치가 정비구역은 당연히 포함되죠. 정해지고 7번 보시죠. 정비사업을 왜 한다고요? 시설엉망 건물엉망이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시설을 넣겠다. 여기다가 어떤 건물을 넣겠다라고 하는 게 당연히 들어가야죠. 당연히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우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획 설계도를 세우죠. 설계도 뒤에서 볼 겁니다만 당연히 설계도에 뭐 들어가요? 시설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건축물 들어가는 거죠. 내용을 모르는 채로 이 시설은 뭐고 저 시설은 뭐고 그 이 건물 저 건물 그런 거 아닌 거죠. 시설엉망 건물엉망이니까 어떤 시설 어떤 건물을 넣는다. 큰 방향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서 세부적인 도면이 정해지는 겁니다. 한 예비요. 여기서 초등학교 두 개, 중학교 하나를 만든다. 그다음에 큰 공원, 공원, 체육공원 두 개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해졌다고 치죠. 시설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람이 어느 정도 들어오니까 이 정도는 집어넣어야 되겠다. 정해졌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을 해서 여기에 초등학교 두 개, 중학교 하나, 공원 두 개를 넣는다. 그것까지 뭐 문제 없죠. 시설 엉망이니까요. 용도까지 같이 보시죠. 건축물이요.
용도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29가지가 있죠. 여기는 조그만 땅이니까 아파트만 빼곡히 집어넣어도 모자란다. 아파트만 공동주택만 짓는다 할 수도 있고, 땅덩어리가 크면 저 귀땡이 쪽으로는 단독주택 용지도 몇 개를 내자. 또 아니 뭐 벤처바이오 그러니까 공장도 몇 개를 넣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용적률이요. 그러니까 용적률은 그러니까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그래서 용적률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300%로 준다라고 하는 게 정해졌다고 치죠. 그러니까 300%로 준다고 했으면, 그러니까 뭐 집 지을 수 있는 땅 면적이 만 제곱미터면 3배니까 얼마까지 올릴 수가 있고요. 3만 제곱미터까지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런 가닥들이 어디서 정해지는 거고요? 정비계획, 큰 방향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누가 정한다고요? 특광시군이 정하는 거였죠. 그러면 여기서는 그런 정도인 거죠. 여기서 세부적으로 여기 어디다 초등학교 만든다 그런 건 아니라고요. 다음에 이제 설계도에서 그 초등학교 두 개를 만드는데, 초등학교 두 개 A, B에 대해서 A 초등학교는 이 자리에 만든다. 가장 중요한 게 학급수부터이죠. 전체 학급수는 몇 학급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병설 유치원 두는지 안 두는지, 운동장 전체 몇 제곱미터이고 운동장 스태드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밤에 주차장으로 주민에게 개방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다음에 설계도라고요. 도면대로 사업을 해야죠. 도면대로 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여기는 누구한테 어디 찍어준다는 거잖아요. 그 초등학교 기둥에 철근이 12개가 들어가는지 16개가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계단은 이 계단 한 걸음 딛는 폭은 초등학교니까 이렇게 계단 걷는 폭이 있을 거잖아요. 높이와 폭은 몇 센치로 할 건지 등등등. 그러니까 세부적인 도면이 다 어디에 정해지는 거고요. 설계도에서 정해지는 거죠. 소나리 초등학교는 여기다 한다. 중학교는 여기다 만든다. 체육공원은 여기다 하는데, 그 체육공원에 체육공원이니까 이거 자꾸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 있잖아요. 아무튼 그 도는 것을 몇 개를 둔다. 등등등. 세부적인 도면은 어디서 정해지는 거고요. 설계도면에서 정해지는 거죠. 건축물의 주 용도 정해졌고, 용적률 300%, 3만 제곱미터까지 지을 수 있다고 정해졌으면, 여기서는 저 3만 제곱미터를 300 제곱미터짜리로 100채를 지을 건지, 100 제곱미터로 300채를 지을 건지, 그다음에 그것도요. 3베이, 4베이가 어떻게 되고 등등등이요. 그런 모든 도면은 다 어디서 정해지는 거고요. 설계도에서 정해지는 거죠. 설계도가 가장 설계도도 중요한 거예요. 이거 위치도 중요하고, 여기는 못하게 되잖아요. 여기는 포함됐고, 아무튼 각각 여기서는 다 중요한 거죠. 만약에 3만 제곱미터를 300 제곱미터 100채로 짓겠다. 그 조합 집행부 놔두면 돼요? 당장 쫓아내야죠. 지금 90평짜리 아파트 줘서 어디다가 쓴다고요, 세상에. 그 흉물을 어디다가 써요? 24평. 작으면 18평에서 22평. 크면 28, 많이 커봤자 28평. 그거지. 90평짜리 아파트 줘서 요즘 어디다가 써요? 덕성마리에서 쫓아내야 될 일이죠. 그리고 또 달리 보면, 지금 100채는 뭘 얘기하고요? 새 아파트에 100명만 들어가겠다고요. 그동안 같이 살았던 돈 없는 사람들 싹 빠져. 우리들만 들어가 살 테요. 니네들만 들어가? 우리들도 들어가야지. 300채인 거죠. 설계도에서 내가 들어갈 수 있냐, 없냐, 털리냐가 결정되는 거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설 엉망, 건물 엉망이니까, 여기도 시설 건축물 내용은 다 들어가지만, 시설 건축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도에서 정해지고, 시설 건축물에 대한 큰 방향이 정비계획에서 정해지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정해집니다. 됐고요. 남은 내용들 다 넘어가시고, 다 바뀌어야 됩니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요. 대여수장 넘어오시면, 책에 303쪽이요. 303쪽 넘어와서, 됐습니다. 아까 그 특광시군이 지정한다는 건 이제 어디 있었죠?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과는 이제 다음에 보도록 하시죠. 쭉 넘어와서요. 아까 312쪽까지 보셨죠? 312쪽 왔었죠? 312쪽 보셨고, 하나, 둘 넘어와서 대행까지 보셨습니다. 다음에요. 323쪽 오시고, 그 사이에 있는 세부적인 사항들은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323쪽에 네모 5번, 이제 정비사업 조합, 그 이제 앞서는 추진이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죠. 잠깐 쉬고, 이제 323쪽 이한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